네, 코로나19 3차 유행 속에 치러지는 오늘 수능. 정부는 오늘 새벽에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의 경우에도 시험은 볼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어제 SBS 8시 뉴스에 출연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자가 격리자의 경우 수능 이후에 대학별 고사도 볼수 있도록 8개 권역에 별도의 고사장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게도 시험 기회를 주기로 한 교육부는 오늘 새벽이라도 수험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확진자가 시험을 보는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해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병상 배정을 담당하는 팀과 또 수험생들의 이동을 지원할 소방청과 지금 24시간 비상체계를 갖추고 있어서요. 수능 이후 진행되는 대학별 논술과 면접에 대한 방역 대비책도 내놨습니다. 각 지자체가 이렇게 대학별 전형을 운영하는 특정 지역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방역 점검을 특별하게 좀 시행을 하기로 했고요. 유 장관은 대학별 시험을 보는 수험생의 경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도록 안내를 계속하고 있다며 자발적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 자가격리되는 수험생을 위해서 8개 권역으로 별도의 대학별 전형을 운영할 수 있는 고사장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에서 감독관들을 그 고사장으로 파견을 해서 대학별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다만 코로나19 확진이 돼 대학별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 시험 시기와 운영 방법이 달라 구제책이 마땅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